이거부터 찍어요? 나 반바지인데? 아이씨. 자, 출발. 네, 지금은 무살TV 밤 드라이브 편을 찍으려고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에어컨 괜찮으신가요? 족발. 아, 백만 년. 족발 같은 거는 이제 새우젓 찍어 먹고 말아야 되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잘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부어가지고. 둘 다 좋아해요. 요리를 해서 남을 먹이는 걸 원래 좋아해요.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때 황식당 편 했었죠, 그죠?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덮밥을 만들어 드렸죠, 그죠? 와, 유턴 타이밍을 놓쳤어. 저요? 되게 친해지면은 재밌어요. 그냥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, 근데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하고. 네, 방구 꼈어요? 방구 냄새 나는데 지금? 방구 냄새 나죠? 토지 꼈죠? 진짜 이거 냄새 냄새가 아닌데. 근데 창문 열어도 돼요? 그지? 나지? 진짜 나잖아. 봐봐, 상쾌하잖아 지금 밖에. 뭐 딱히 뭐 이 음악을 듣는다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 들어요. 어? 지금 생각나는 거 생각지? 그거 트와일라이트 OST랑 사랑이나 클란의 엔젤이라는 노래, 에드시런 노래 많이 듣습니다. 이번 노래는 쓰다 보니까 되게 가사 자체는 슬프게 났어요. 계절은 바뀌어가는데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,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유인 거죠. 계절이 바뀌는 사람들이,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생각나고, 비가 내리면 또 비 내려서 생각이 나고, 또 날이 너무 좋아서 예쁘면 또 예뻐 생각나고,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막 찾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사를 썼거든요. 지금 딱 이렇게 날씨 딱 바뀔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어요. 그때가 되게 달라요. 약간 진짜 늦게 잘 때는 뭐 아침에 잘 때도 있고, 보통 새벽 시간대를 좀 지새우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서 그게 자꾸 고쳐도 패턴이 되더라고요. 아, 지금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쑥스럽죠, 요즘에. 어디서 찍어도 예뻐. 겉옷은 챙겨와, 맘에는 주워. 뭐 안 챙겨오면 더 좋아, 내가 안아줄까. 아, 너무 빠른가. 그럼 느껴주지 너. 너무 들떤 나, 날씨가 좋아서 그래. 아, 노래 좀 더 잘 부를 거 그랬나? 안 좋은 존 해야 되냐. 신곡 끝. 응원으로 하겠네요. 그러니까 팬분들이 무살 TV 많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시리즈처럼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어도 또 라디오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등산 어때요? 등산. 나 등산 진짜 좋아. 등산합시다. 무살 TV 앞으로 없는 걸로. 등산하면서 딱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김밥 하나 딱 내리는 거지. 아, 이번 신곡은 계절상 잘 맞는 것 같고,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장르, 감정적인 가사랑, 사운드는 어떻게 신나기도 해서 슬픔을 신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